어묵이 먹고 싶었어. 어, 추워가지고. 맛있어? 어우, 뜨끈뜨끈하다. 내 것도 남겨줘야지. 다 먹냐? 맛있어. 여러분, 저 지금 구미 가고 있는데요. 마침 지금 집 나간 MZ 채널 편집해주는 동생도 구미 살아가지고 저녁에 치맥 먹기로 했어요. 우선 빨리 가볼게요. 점심은 뭐 먹지 근데? 봐봐야지. 물어볼까 한번 전화해서? 어디가 맛집인가? 우리는 어디 여행 갈 때 어디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보다 맛집 먼저 찾고 있잖아. 점심 뭐 먹을까? 저녁 뭐 먹을까? 다 그러지 않아? 아닐걸? 그래? 아, 냉기라니까? 하나 더 살까 그냥? 여기서 그러면 3층에서 타서 오늘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가. 근데 너 오늘 옷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좀. 어? 그래? 어. 오빠는 어떤 룩을 좋아하는지 알아? 뭐? 청바지.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오빠 청바지 입은 거 좋아해. 너 그거 뭐야, 태국 갔을 때 원피스 입었잖아. 그때 내가 집에서 이랬잖아. 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근데 네가 나보고 패션도 모르면서 뭐. 어? 오빠 패션 잘 알아? 아니 근데 봐봐, 거기 댓글 어땠어? 댓글? 댓글? 생각보다 뚱뚱하네. 몸을 감춰야 되나봐. 타보려고? 나 간다. 어. 분명히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아, 민기잖아. 어떻게 안 내려가도. 얘 애기들 타는 건가 보다. 안 내려가죠? 기어서 내려갔어. 이게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맨 앞에 거. 야, 얘 우리 둘만 탄다 이거. 전세냈다. 지금 아침이라서. 우와. 우와, 무전기 있다. 해주시겠습니다. 생태 탐방 모노레일은 산동 참팅트숲 정거장과 위에 정거장 두 개 있거든? 아까 봤어. 어, 하나 내려서 보고 다시 또 타면은 다른 정거장으로 가나 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잖아. 어제 무섭다 좀. 이것도. 아, 뭐가 무서워. 이거 바로 땅인데. 그래도 무섭지. 야, 이거 은근히 재밌다. 느려서 재밌어. 나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 가야지 더 좋은 거지. 저기 근데 어른분들은 걸어서 운동하시면서 다니시는데 우리는 모노레일 타네. 여기는 그래도 아직 단풍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단풍놀이 안 갔는데. 야, 이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네. 높다. 다 내려다 보이네, 여기 완전. 사진 찍어. 아, 동영상 찍고 있는데 말을 해. 바람 좀 가려줘, 바람. 어, 재밌긴 한데 내 쪽이 좀 무서운 것 같아. 나 고소공포증 있잖아. 잘 나왔지 솔직히? 잘 나온 거 몇 장 있어. 던졌어? 어. 근데 좀 색깔 있는 거 입으니까 사진이 좀 잘 나오네. 내가 좀 근데 검정색 이런 거 잘 입잖아. 만족? 응, 만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그냥 가려고 하니까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나도 찍어줘야지. 어우,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진짜 사람 매달려 있는 줄 알고.
너 저거 살아있는 거야? 가짜야? 어 있어. 눈 깜빡거리잖아. 여기 카페 있다던데? 안에? 이거 하나 갖고 가자. 스탬프 투어. 근데 아까 거기 꼭대기 올라갔을 때는 쌀쌀했잖아. 응. 근데 또 내려오니까 또 따뜻하다? 거기는 위에여가지고 추운 것 같아. 바람 불고 해가지고. 카페 가자, 카페. 그래. 근데 왜 나한테 와? 가자고. 거기 아닌데? 이쪽인데? 네? 아치가. 저거 올라왔다가 숨차다. 안에 있는 게 아니었네. 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저기라고 했잖아. 아. 안에 있는 걸로 봤는데, 네이버에서는. 사과해. 쏘리. 카메라 키면 착해진다니까? 어. 카메라 끄고 취소할게요, 쏘리. 여기 산책로가 되게 잘 돼있다 진짜. 진짜 난 이런 거 산책로 잘 돼있는 거 보잖아? 응. 그럼 진짜 짜장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고 싶어. 너무 평소에 좋았어. 잘해주지 평소에. 너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 혼자 지금 가을이요? 봄이요 봄. 나 혼자. 아 근데 잠바 있는데 바로 앞에 또 카페고 하니까 그냥 안 입는 거야. 여기서는 아메리카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러면? 전통차 먹어야 될 것 같아. 쌍화차 같은 거? 어. 따따? 개절하지 않아 괜찮아. 너 뭐 먹을 건데? 둘 다 먹을 거야. 그런 게 있어. 한이 먹어볼게. 맛있다. 뭔가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벤죽. 아빠 솔직히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이거 먹어봤지? 안 먹었어. 어 이것도 맛있는데? 그거 먹어 그럼. 난 벤죽 먹을게. 사진 안 찍었다. 사진. 중요해 중요해. 너도 쟁반을 내려야 되는겨? 쟁반이 한옥을 가렸잖아. 맛있다 이것도. 근데 이게 더 맛있어 나도. 나도. 대박. 같이 나눠 먹어. 이거 맛있어. 바로 밥 먹으러 가자. 응. 그래 배고프다. 뭐 먹을지 안 되겠지. 지금 생각 중이야. 내가 안 찾아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자꾸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고르기가 힘들어. 너무 정하겠지. 응. 누가 그냥 데리고 가면 좋은데. 빨리 와. 옷만 보면 아주 사족을 못 쓰는구만. 근데 옷을 이렇게 입어? 여기가 시내인가 보다. 근데 시내는 다 비슷하게 생겼나봐. 청주 시내도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예전에 응. 서울 친구가 응. 어디냐 그래갖고 내가 시내라고 했거든? 응. 그러니까 시내가 따로 있냐고 그러던데? 근데 지방은 다 시내라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시내가 따로 없잖아 그런 개념이. 그렇지. 뭐 먹을까? 뭐 먹을까? 낙지 불고기 새우, 낙지 곱창 새우. 정글. 그러니까 정글 먹을래? 볶음 아니면... 먹자 볶음. 볶음? 왜 야, 아, 뭐 그러지? 곱새 먹을까 곱새?
둘 셋 먹을까? 나 둘 셋? 손 좀 치워 먹을까? 나도 둘 다 좋은데? 맛보시오 게임도 끓여도 됩니다. 네. 네. 당면부터 우선 푸고. 아 맞아 당면. 국물을 빨아먹고. 역시 잘하는구만. 아 먹어야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는데? 먹어봐. 배고파서 그런가? 맛있어. 아 왜 이걸 먹지? 근데 이게 볶음이 아닌데도 까먹는 거 낙지 같은 거. 응. 그거 먹어봐. 내가 옛날에 이거 오이냉국 있잖아. 응. 진짜 싫어했거든 어렸을 때는. 응. 엄마가 저도 아예 안 먹었거든. 응. 근데 이렇게 이게 맛있네 오이냉국이. 지금 만들어서 먹잖아 그치? 응. 맛있다. 응. 시큼해. 맛있네 낙엽새. 응. 맛있다. 응. 맛있다를 몇 번 하는 거야? 다른 뼈 맞냐? 다른 뼈? 응? 맛있다. 멋있어. 그래? 오빠 해봐 그러면. 오빠도 계속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해주죠. 그만 긁어. 응? 어? 당면 추가할 거야. 말해야지 서비스 주신 거 사장님. 응.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마무리. 근데 여기 청주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 왠지 알아? 시내 딱 끝나자마자 청주도 육거리 시장 나오잖아. 근데 여기도 바로 시장 있어. 난 시장 구경하고 이런 거 재밌더라. 그러니까. 근데 가서 먹잖아 항상. 먹게 되잖아 뭐를. 밖에서 뭐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유혹하잖아. 냄새가 막 올라오니까. 이거 완전 우리 엄마 스타일이다 그치? 한복? 어. 계량 한복 스타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친근감이냐 여기? 시장도 비슷해. 어. 뭐. 왜? 나 눈물 나. 왜 그래? 아 진짜. 아니 언제 이런 게 오고 있어? 미쳐. 진짜 대단하다. 아 이게 웃겨. 내가 먹은 게 웃겨. 아니 언제 먹었냐고. 진짜 잘 먹는다. 나 근데 폼클렌징 사야 되는데? 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야겠다. 나 일단 화장실 갔다 올게. 몇 번을 가는겨. 방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나 이 색상 마음에 드는데. 사 그러면 여기는 우리라서 따뜻해. 하나만 사와. 어? 구경만 하는 거야. 불러봐. 노렸지. 폼클렌징 사러 간다고 하면서. 너야 이런 가지 마. 아. 하나 샀다. 하나. 옷이 그렇게 좋냐고. 나? 어. 오빠 나 저 오빠 만나기 전에 응. 내가 진짜 좋아하고 그런 거 딱 씹으면 옷이었잖아. 응. 옷만 사면 아주 이렇게 찢어져. 자다가도 옷 사러 가자고 벌떡 일어나. 그치? 어. 근데 응. 댓글 보니까 응. 옷 세상 못 입는다고 달렸던데? 세상 천지 옷 제일 못 입는 야.
웃겨. 근데 말이 너무 웃기잖아. 세상 천지 옷 제일 못 입음 이래. 아, 여기는 단품이 남아 있다. 많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새소리 봐, 새소리. 여기 단품들 엄청 빨개. 사진 찍어줄게. 은행 옆에 다 떨어져 있어서 이쁘다. 내가 밑에서 찍으니까 잘 나오지 무조건. 잠깐만. 아직 좀 올려. 아, 내려온 척 하는 거지 지금? 응. 좀 덥지 않아? 응. 그래 잠옷 벗었잖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땀난다. 좀만 쉬었다가 내려가자. 그래. 근데 케이블카 타고 왔는데 왜 힘들지? 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생각 복원해놓은 건가 봐. 옛날 그 시골 할머니 집 가면 그냥 막 밑에 보이는 거 있잖아. 안 맞아. 내려가고. 맞아. 누가 여기서 실제 싸는 사람 있나? 실제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거 찍는 거에 대해서 엄청 어색할 수도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냥 미촌이야. 그냥 근데 너무 뭐? 그냥 그거 아니야? 레드 콤보, 허니 콤보 이런 거 아니야? 그거 뭐야지? 맥주랑. 내가 이거 샀어. 인제 이거. 아니, 근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뭐지? 저기 문화로인가? 거기 시내. 네네네. 거기 가서 얘가 이제 옷 산다는 거야 거기서. 샀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 샀는데 가다가 뭐지? 미담 제조하려고 집에 막 뼈가가지고 다시 똑같은 거 사온 거지. 아니 내가 원래 그거 어그부츠 슬리퍼 있잖아. 그걸 하려면 사이즈를 모르잖아. 내가 그럼 임자한테 전화했는데 물어본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왜 물어보니? 그래서 아씨 막 이러고 있었지. 근데 가다가 저 귀여운 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샀는데 임지도 사줄까? 이러고서 산 거지. 그 커플이야. 좋아요. 유재석이 입었대. 아 진짜요? 다리 밑에 내가 진짜. 바로 샀지. 다리 밑에.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건데 막 이렇게 뼈 뜯는 거 막 보여주면 그렇지 않나? 아 여자 끼린데 어때? 아 나 말이야 나. 아니 괜찮죠? 오빠? 아 뭐? 근데 확실히 매장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매장에서 처음 먹어봐요. 나도 매장만 먹어봤나? 그치. 그래? 아, 처음 들었을 때 거기 청석부 앞에 거기 교촌에서 너 일 끝나고서 친구, 먹었잖아. 오빠 친구. 그치? 오빠 회사 친구분들하고? 아니 청석부 앞에 청석부 앞에 청석부 앞에 거기 교촌에서 너 일 끝나고서 한번 먹었잖아. 처음 사귀었을 때. 그때는 잘 안 먹었을 때야. 아 근데 내숭 떴느냐고 막 뭐 이렇게 뭐 하나 갖고서 뭐 아니야 그때는 네가 진짜 지금 뭐 지금 한 마리 갖고 되지도 않아 지금. 교촌은 한 마리 먹지. 맞잖아 솔직히. 이것도 맛있다. 끝내기. 내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옛날 방식이 그거 맞고.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근데 왜 이렇게 별로 안 달다 이거? 손이가? 옛날에 달다고 생각했는데. 아 알았어. 왜?
시켜 먹으면은 겉에가 좀 눅눅해져서 와. 이거보다는. 그지? 근데 지금은 바삭하잖아. 뭘 비슷해. 맛도 몰라. 원래 바삭해 비슷한 건데. 아니야. 한번 먹어봐. 확대 한번 줘봐. 확대. 아 나를? 이거 아니고?